빨표. 탄생 이야기 너무 웃긴데? 부모님이 구두 옆에 늘 놓아놓았던 말표. 말표 구두야. 아, 추억의 말표가 스키즈 브루어리와 만나 시원한 흑맥주로 탄생하였습니다. 어? 우리 그런 사람, 우리는 근데 얼마나 재밌어. 하여튼 뭐 나는 여기다 세우려고 하는데 아시는 책임이라고 해야 되지. 여기다가 했는데 올라가면서 지하 저쪽에 문 쓰실 거예요. 네, 가라고. 네. 아, 죽지 못해 이런 거요. 이재용 부회장의 어깨에 오롯이 남아있다.